친구야, 가방이 너무 크냐? 지연이 C의 10입니다. 뭐 어떤 거 배웠나요? 가족들 소개하는 뭐 어떤 내용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납니까? 자, 세 명이 나올 텐데요. 지금부터 대화를 하는데. 둘은 아는 사이고요. 나머지 한 명은 모르는 사이죠. 세 명이 이렇게 나와요.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얘들 둘이는 서로 이미 알고 있는 사이라 치자. 네? 오케이? 그리고 얘들 둘이도 서로 알아요. 근데 이 사람 둘은 처음 만난 상황. 그런 상황일 때 소개를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이쪽도 알고 있고 이쪽도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얘한테 A한테 C를 소개하고 또 C한테 A를 소개하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하이엔. 시작! Hi Anne, Hello Anne. 전에 배웠던 거 인사. 하이엔. 오케이, 그럼 하이쌤. Hi Sam. 하이쌤. 그럼 앤하고 샘은 알던 사이야, 처음 만난 사이야? 아이던 사이. 이미 알고 있던 사이니까 서로 반갑게 인사했고요. 그다음 이제 그랜파 티시 쌤. Grandpa, this is Sam. Grandpa, this is Sam. 이거 누가 하는 말일 것 같아? 앤. 이게 애니 하는 말이고 이제 등장인물 세명다 나왔어요. 네, 애니 있고요. 그다음에 샘이 있고요. 이 둘은 서로 알던 사이고요. 여기 그랜파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랜파하고 애는 이미 알고 있는 사이야, 처음 만난 사이야? 쌤이요? 그랜파하고 애 알고 있던 이미 알고 있던 사이죠. 사람. 네. 샘하고 그랜파가 처음 만나는 거고, 이 그랜파는 누구의 그랜파겠어요? 애네 그래. 애네 할아버지한테 셋이 이렇게 있는데 할아버지 계시고 애 할아버지가 있는데 할아버지는 샘을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애니 할아버지한테 샘 소개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한다? This is 누구?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샘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구?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누구가 영어로 뭔지는 배웠죠, 이제. 예? 누구가 영어 뭐죠? 유 뭐라고요? 유 you? 아닌데 넌데 유어 아, you are입니까? you are 이게 누구입니까? 누구? 아, you are 이거? 이게 누구입니까? 또 가르쳐 줍니다. 그쵸? 이제 네 번째 가르쳐, 아, 세 번째 가르쳐 준 후라고, 후. 누구는 후. 무엇은 뭐였어, 무엇. What. 언제는. When. 어디. Where. 어떤 어떻게 How? how 왜 How? 왜 왜가 how입니까? Why? 어떤 어떻게가 how고요. What? 왜 Why? why 중에서 누구는 who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요? 얘는 누구니라고 할아버지가 애한테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Who is this? 그래, who is this? 라고 물어봤었죠. 얘는 누구니? Who is this? Who is this? 밥못 먹었어요, 점심.
아니요. 먹었어요. 네. 할아버지가 애한테 뭐라고 물어봤더니 어이 제디. 했더니 애니 뭐라고 대답해줘요? Grandpa, this is Sam. This is Sam 이라고 했겠죠. 네. 2번 문장에 틀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어이 제디. Who is Sam? 응. 뭐라고요? 얘는 누구니? Who is this? Who is this? 했더니 대답이 Grandpa, this is Sam. This 그래프를 왜 자꾸 넣습니까? 얘는 응. 누구니? Who is this? 그랬더니 얘는 쌤이에요. Is this Sam? 물어보는 응. 겁니까? 얘가 쌤이니?라고 묻는 거야. This is Sam. This is Sam. 오케이. 그래서 Sam, this is my grandfather. Sam, this is my grandfather. Sam, this is my grandfather. 오케이, 이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앤. 애니 누구 쳐다보고 하는 말이에요? 앤. 쌤 쳐다보고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소개하는 거죠. My grandfather의 뜻은 뭐고? 나의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만약에 쌤이 이분은 누구시니? 라고 애한테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그 표현을 영어로 하면 뭐예요? Who is this? Who is this? 이분은 누구시니? Who is this?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this? Who is this? 했더니 대답이 This is my grandfather. This is my grandfather. 오케이. 고쳐서 아, 틀렸네요. 오케이. 자, 계속해서 Hi, Pierre. 자, 새로운 대답이, 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 끝났어요. 상황 하나, 두 번째 상황. Hello, Peter. Hi, Peter. Hi, Peter. Hey. Hi, Sam. Hi, Sam. Sam 다 나오네. Hi, Sam.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로 알고 지내던 두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죠. 누구랑 누구? 쌤이랑 피로. 누구랑 누구? 피로랑 피터와 샘은 둘이 이미 알고 지내는 사이고요. 그럼 모르는 사람 한명 나오겠네요. 이제 누가 누가 이미 알고 있던 사이며 누가 처음 만나는지. 쌤, this is my cousin. Sam, this is my cousin. Sam, this is my cousin. 이거 누가 하는 말일까? 피터. 피터가 하는 말이죠. 그럼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누가 있고? 쌤. 쌤이 있고 또 cousin. 피터. 일단 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커즌이 있는데 얘는 누구의 커즌일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미 알고 있고 이렇게 서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얘는 피터즈 커즌이라는 거. 점 찍고 S 하면 누구누구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my는 피터죠. 달라? 달라? 붙여서 틀렸네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관계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커즌이라고 했는데 커즌의 이름은 아직 안 나온 것 같네요. 오케이. Dave, this is Dave. Sam. This is Sam. This is Sam. Dave, this is Sam. 이건 누가 누구를 쳐다보고 얘기하는 걸까? 커즌. Cousin이 Sam을. Sam을 쳐다보고 하는 말인가요? 누가 누구를 쳐다보고 하는 피터의 말이야? 커즌을 보고 말. Peter가 Cousin을 쳐다보고 하는 말이고, Cousin의 이름이 나오네요. Cousin 이름이 뭐예요? 데이브죠. 데이브하고 샘은 처음 만난 사이네요. 그러니까 네. Nice to meet you, Dave. Nice to meet you, Dave. Nice to meet you, Dave. 이건 누가 하는 말일까? 네. 샘이 누구 쳐다보고?
데이브. 데이브 쳐다보고 만났어.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인사죠.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Dave. 그랬더니 Nice to meet you too. Nice to meet you too. Nice to meet you too. 이거 누가 하는 말일까? Dave. 데이브가 누구 쳐다보고? Sam을 쳐다보고. Sam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고. 자 여기서는 자 처음 등장했네요. 중요한 거 하나 나왔는데요. 뭐 하고 고치시지? 뭐 계속 고쳐도 계속 틀리는데요. 지우개 쓰지 말고 엑스프레시하고 새로 씁니다. 자, meet의 뜻은 만나. 만나. 만나다. 만나다입니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자, 하다시를 뜻을 바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는 겁니다.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게 되면 뜻이 변하게 되는데 자, 네 가지 뜻으로 변할 수가 있고요. 네 가지 뜻 중에 무슨 뜻이 될지는 지금처럼 문장 속에 들어가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시 앞에 to가 들어가서 가질 수 있는 네 가지 뜻을 모두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to 뒤에 뭐뭐 하다란 말이 이렇게 왔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모두 하다시의 대장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다란 뜻을 이걸 보고 to do라고 하는데요. to be일 수도 있고요. to do나 to be는 원래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진 녀석을 네 가지 뜻이 되게 만들어주고요. 첫 번째 변할 수 있는 뜻은 뭐뭐 하는 것 하다 하는 것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것으로 변해서 문장 속에 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뭐 하기 위하여 란 뜻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한이란 뜻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해서란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건 외워야 돼.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하다시 앞에 to가 붙으면 바뀔 수 있는 네 가지 뜻이 뭐라고요? 뭐뭐 하는 건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하기 뭐뭐 해서 하다라는 말에 다자 떨어지고 뭐뭐 하는 것 하기 위하여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안 쳐다봐도 다 기억하죠. 그쵸? 네. 자 뭐뭐 하다라는 말이 뭐뭐 하는 것으로 바뀌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뀐 거죠. 나는 아이스크림 먹는 것을 좋아해요. 나는 수영하는 것을 좋아해요. 라는 뭐라고요? 어떤 수영하는 것은 어떤 이란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수영하다가 swim인데 여기다 to를 붙이고 이 앞에 I like가 있으면 읽어볼까요? I like to swim. I like to swim. 아이고. 그냥 줘. 이거 무슨 뜻일까요? I like to swim이 무슨 뜻일까요? 나 또한 좋아. 나 나는 뭐? 나는 좋아한다. 나는 수영하는 것. 수임의 뜻은 수영하다라는 하다시여서 했다고. 달라도 못 쓰는 이놈아. 수영하다였는데 to를 붙이면 수영하 지금 to swim의 뜻을 지현이한테 to swim의 뜻이 뭔지 물어보면 넌 이 네 가지를 다 얘기해줘야 돼. 수영하는 것, 수영하기 위하여, 수영하기 위한, 수영해서. 근데 얘를 지금 문장 속에 내가 넣었어. I like to swim. 여기 I like to swim은 무슨 뜻일까? 수영하는 것. 나는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 말이죠. 그럼 수영하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냐고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난 수영하는 거 좋아해. 수영하는 거란 대답을 네가 만약에 듣고 싶다 못 들었다 내가 저 친구가 나 수영하는 거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영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갑자기 어디서 다른 큰 소리가 꽝 들려갖고 못 들었어. 그 친구한테 네가 뭐라고 묻겠어. 왜? 너는 왜 좋아해 그랬더니 수영하는 거 좋아해 이럽니까? 아니. 잘 어울려요? 나는 그것을 좋아해 했어. 그럼 뭐라고 물어볼래? 친구한테.
한글이 잘안 돼요? 나는 좋아해 이렇게 길렸어. 그럼 그 친구한테 뭐라고 다시 물어보겠냐고. 너 무엇을 좋아한다고? 라고 묻겠지. 어? 아닌가요? 어? 오케이. 뭐뭐 하다라는 말 앞에 to를 붙여서 만약에 문장 속에 들어가서 it to도 쓰이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무엇이 영어로 뭐였어? what이겠지. What do you like? I like to swim. 뭐 좋아한대? 나 수영하는 걸 좋아한다. 그 다음에 수영하기 위하여라는 뜻으로 바뀌었을 때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뭐 왜? 바빠. 왜죠? 왜? 너 거기 왜 가니? 수영하기 위하여. 얘는 이 뜻으로 문장 속에 사용될 때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수영하기 위한이라는 뜻일 때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일까요? 수영하기 위한이란 말을 넣어서 아무 말이나 우리말로 만들어 봐. 그렇죠.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다음에 수영해서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언제라고 물어봤더니 수영해서란 말. 피곤해. 수영해서 피곤하네. 수영해서 피곤하네, 그랬어, 누가. 그럼 그 사람한테 수영해서 란 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래? 왜 피곤한지 묻겠죠, 왜 피곤한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네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는 이 앞에 it is가 생략됐어요. It is nice 하면 어떻다? 좋다. To meet you. 너를 만나. 너를 만나는 게 좋구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It is nice. 뭐가 좋은데요? 무엇이 좋은지 너를 만나는 것이 좋은 일이다. It is nice to meet you. 아, 이거 누가 한 말이었더라? 베이브가 누구 보고 한 말이었더라? 샘 보고 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거,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서 to 부정사라고 불리는 거에 대해서 오늘 처음 만나봤습니다. 선생님, 원래 이거 외우는 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카톡으로 내가 알려드리는데, 너 카톡 안 되잖아. 엄마한테 내가 보내드릴 테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